몬스터 하프렉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볼트를 미리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사이즈별로 A부터 F까지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시간 1시 20분 시작. 먼저 바닥 프레임부터 붙이겠습니다. 디사이즈 볼트와 평화셔를 프레임에 끼우고 평화셔와 너트를 장착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돌려 맞춰주시고 뒤에 임팩터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두 개씩 양쪽 총 4개를 장착하면 됩니다. 바닥과 메인 프레임을 결합시켜줍니다. 볼트는 영상처럼 B 사이즈와 A 사이즈 구분해주세요. 손으로 돌리고 육각렌치로 마무리해줍니다. 서브 프레임은 바닥과 메인에 잘 결합해주면 됩니다. 바닥에는 볼트 스프링 와셔 평화셔를 4개씩 총 8개를 결합해줍니다. 손으로 돌리고 육각렌치로 마무리합니다. 메인에는 2볼트로 결합해주세요. 4개씩 총 8개를 사용합니다. 브릿지는 두 명이서 해야 편합니다. 결합은 2볼트를 사용해 3개씩 총 6개를 사용합니다. 슬링렉은 구멍에 맞게 잘 놓아주세요. 2볼트를 이용해 결합을 합니다. 4개씩 총 8개를 사용합니다. 티바는 슬링렉 왼쪽 오른쪽 둘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B볼트와 스프링 와셔를 이용해 두 개를 결합을 합니다. 거치대는 원판, 모노리프트, 세이프티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디볼트를 이용해 각 두 개씩 결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노리프트와 원판 거치대, 두 번째는 원판 거치대, 세 번째는 모노리프트 거치대, 네 번째는 원판 거치대, 다섯 번째는 세이프티바와 원판 거치대. 바벨 거치대는 T볼트를 이용해 두 개씩 총 네 개를 결합합니다. 라첼 렌치 있으면 편합니다. 몬스터 하프렉 설치 시간 총 1시간 30분 걸렸으니 영상 보시고 최소 20만 원 아끼세요.